동심결 매듭입니다. 긴 날개와 작은 고리가 보이는 동심결 매듭입니다. 끈을 접어서 10cm 넘는 부분을 엄지 검지로 잡고요. 그것의 두 배가 되도록 끈을 접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세요. 접은 끈을 양쪽으로 펼쳐서 손가락에 끼워주세요. 밑에 있는 끈으로 중지에 감아서 엄지 공지로 잡아주세요. 오른쪽의 끈을 접어서 위로, 시작 부분을 접어서 아래로, 왼쪽 날개를 접어서 다리 부분의 고리로 손가락을 빼주면서 대신 넣어주세요. 끈들을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꼬인 부분은 풀어서 모든 끈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당겨서 시작 부분 양쪽 날개가 균형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손가락에 잘 잡고 위쪽 내려 잡고 오른쪽 접고 밑에 접고 왼쪽 접어서 시작 부분에 넣고 끈을 정리해 줍니다. 좀 더 당겨서 끈들을 정리하시면 완성입니다. 작업했던 부분이 앞이고 작은 꽃잎이 보이는 이쪽이 뒷면입니다. 끈을 반으로 접어서 10cm 부분에 테이프를 이용해 바닥에 붙여주세요. 두 배가 되도록 접어 잡고 아래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옆으로 접힌 양팔을 펼쳐서 머리, 팔, 다리를 십자로 만들어 줍니다. 밑에 다리를 접어 팔 위에 올리고 오른쪽 팔을 접어 머리 위에 올리고 머리를 접어 왼쪽 팔 위에 올리고 왼쪽 팔을 다리에 넣어서 조여주고 테이프는 떼어줍니다. 매듭에 끈을 당겨 정리합니다. 이렇게 꼬인 부분은 반듯하게 풀어주세요. 모든 끈이 정리되었으면 중심을 좀 더 조여주세요. 머리부터 다리 쪽으로 여유분을 빼줍니다. 한쪽부터 여유분을 정리하면 남은 끈을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쪽부터 돌아서 빼줄게요. 완성된 길이를 확인하기 위해 접어보고 길이를 확인해서 여유분을 빼줍니다.
끈이 꼬이지 않도록 끈을 돌리며 정리해 주세요. 정리가 되었다면 다시 접어서 남은 길이를 확인해 보세요. 다리부터 다시 접어줍니다. 팔 위에 올리고 머리 위에 올리고 왼쪽 팔 위에 올리고 접어서 조이면 동심결 매듭이 완성됩니다. 남은 끈은 잘라주고 풀칠합니다. 다른 끈들도 매듭해 주세요. 검정 끈을 준비합니다. 고리가 될 부분을 접어잡아 매듭해 주세요. 짧은 쪽은 잘라버릴 거라서 긴 줄에 매듭을 끼워주세요. 매듭을 살짝 풀어서 공간을 만들고 끈을 끼워줍니다. 다시 매듭을 조여주세요. 매듭이 움직이지 않도록 매듭 밑에 고정 매듭을 해주세요. 원하는 길이의 간격을 두고 매듭해서 다른 매듭도 달아줍니다. 원하는 길이의 별전을 달아줍니다. 별전의 구멍에 끈을 끼우고 매듭이 없는 끈이 아래에 오도록 접어 다른 끈을 감아 매듭합니다. 뒤집어서 다시 매듭해 주세요. 풀칠하고 잘라줍니다.